이제 돈 받아달라고 위임을 한 거니까 3억만 가져와. 내 수없이 통화했잖아. 그냥 아무 말도 말고 돈만 가져와. 이제 아무 말도 말고? 그럼 내 돈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그거 할게. 그날 안 잡히게 싹 숨으라고 그러더니 내가 주는 돈 100만 원 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같이 집어넣으면 두릅이 짜거나 마거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입혀를 막느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저. 최은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입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천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되어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최 씨의 형기는 오는 7월 20일쯤에 만료 예정이었는데 가석방이 될 것이란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소문의 진원지는 어딜까요? 만약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지 않았다면 최 씨는 가석방 명단에 이름이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열린공감TV 탐사저널ON 취재팀의 집요한 탐사 취재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3월 14일경 취재팀은 어렵게 취재원을 통해 최은순 씨의 곁에서 약 22년간 살림을 도맡아온 이모 씨를 양평에 있는 한 zet방소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최은순 씨가 과거 양평에서 러브모텔인 뉴월드 호텔을 운영할 당시부터 함께 했으며, 현재는 온요양원으로 이름을 바꿔 운영 중에 있는 곳에서 요양원 사람들의 식단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최 씨와 그의 가족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씨는 취재원을 지난 3월 14일 만나 다음과 같이 귀띔해 주었습니다. 한 달만 있으면 나오십니다. 4월 10분 넘이 나오십니다. 선거 끝나고? 원래 1년 7월까지 했는데 그냥 선거 끝나면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씨는 탐사저널ON 취재원에게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해당 취재가 진행되던 지난 3월 14일 이 씨는 최은순 씨가 총선이 끝나면 풀려나올 거라 말합니다. 맨날 교도관들 피곤하겠어요. 오래 있으면 지난 3월에 취재팀이 전해들은 한 달 뒤인 4월에 총선이 끝나고 최은순 씨가 풀려 나오게 될 것이란 이 씨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충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취재팀은 법무부와 동부구치소를 대상으로 집요할이 많지 최은순 씨의 보석 또는 과석방 여부에 대해 질의했었습니다. 미리 사실을 알고 있는 탐사저널ON의 취재가 법무부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총선의 결과가 국민의힘의 참패로 이어져 당장 가석방으로 최 씨를 풀어주는 것이 윤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결국 지난 4월 23일 법무부는 정기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보류 결정을 내리고 내달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내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되는데 5월에 다시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탐사저널ON 취재팀의 이러한 취재 내용은 여러 경로를 통해 법무부와 동부구치소에 가석방 확인 취재를 위한 질의 등으로 알려졌고, 결국 총선 패배 등으로 부담을 느낀 정부가 당장 4월 말 가석방 심사는 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의정부 법원 관할인 의정부 구치소가 아닌 수감자의 호텔이라고 불리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최 씨가 수시로 인근에 있는 경찰병원 등으로 외래 진찰을 받으러 동부구치소를 떠나는 장면을 탐사저널ON 취재팀이 포착했는데, 심지어 동부구치소 외곽을 청소하는 봉까지도 최은순 씨가 자주 병원으로 간다는 것을 알 정도였습니다. 취재팀은 매일 오전 특정 시간대에 동부구치소 후문에 서 있는 벤츠 승용차에 대해 외곽을 청소하는 분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근데 벤츠는 누구 거예요? 여기 벤츠요? 예? 아니야, 궁금해가지고 뭐 벤츠가 있어야 돼 있길래. 예? 예? 배우고 있어요? 예. 배우고 있어요? 최 씨는 1년의 형기 기간 중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동부구치소 인근에 있는 경찰병원에서 지내고 있다는 저희 보도에 대해 그 어떤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최 씨가 오는 5월 15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그 전인 5월 8일 재심사를 통해 특사로 5월 10일쯤 가석방될 것이라 내용을 취재원에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은순 씨와 22년 된 집안일을 돌봐주는 이모 씨는 저희 취재원에게 5월 10일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발끈합니다. 열린공감TV 탐사저널ON 서정필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예. 저희가 최은순 씨 최측근 분,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분 제보로 예. 5월 10일쯤에 최은순 씨가 가석방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번 심사가 다음 달로 연기되고 그때 나올 거라는 얘기를 접했는데 혹시 그게 사실에 부합하는지 좀 확인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아직 개최도 안 했는데 그 결과를 지금 미리 그거를 예단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거 지금 이제 뭐 최측근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도 제보받은 거에서 네. 예, 왜냐면 지금 그분의 말을 듣고 이 기사를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좀 사실관계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4월께 보류됐다는 얘기는 그럼 5월 달에는 다시 심사합니다. 그러면은 최은순 씨에 대해서 다시 심사가 이루어졌겠군요. 5월 달에 열리면. 최은순 씨, 그렇죠. 최은순 씨뿐 말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다 있죠. 있는데 거기에 중량 최은순 씨도 포함이 됐다. 포함이 됐다. 그러니까 한 달이 연기된 것이다. 보류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연기된 거다. 연기됐기 때문에 그 결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5월 재심사를 통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 씨의 오랜 측근은 5월 10일쯤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쪽의 말이 맞을지 시청자 여러분이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탐사저널ON은 끝까지 최은순 씨의 부당한 특혜성 보석이나 가석방이 아닌 만기 출소가 이루어질 때까지 질문하고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사람의 이름은 김진우. 최은순 씨의 큰 아들이자 김건희 씨의 오빠입니다. 최 씨를 면회하고 일행과 함께 나오는 장면입니다. 최은순 씨를 일주일에 4회 정도 면회가는 최 씨의 큰아들이자 김건희 씨 오빠인 김진우 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지가 멀쩡한 비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특정 등급 장애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것을 저희 취재팀이 발견하고 매주 토요일 방송하는 공짜장설전을 통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까 김진우 씨 나오는 거 보셨을 때 무슨 결정하잖아요? 네. 자, 어떤 차를 저희가 추적을 했는데 이 차가 김진우 씨 차예요. 최은순 씨가 타고 다니던 차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도 있고 김건희 씨가 타고 다니던 차라는 얘기도 있어요. 최은순이나 김건희나 김진우나 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봅시다. 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지가 왜 장인석에다가 저렇게 딱 돌대지 않습니까? 장애인 차... 아니,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다가 일반인들이 차를 세우면 과태료가 10만원, 9만원 뭐 넘어요. 10만원까지 들어갔는데. 네. 근데 저도 사지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딱지를 붙이고 불법이죠. 자기 혼자 딱 세우려고. 이 보도는 265만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자괴감을 주는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레거시 미디어도 해당 보도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약 20여만 명이 본방을 시청했고 74만여 명이 쇼츠 영상 등으로 시청을 했지만 그 어떤 언론도 정치인들도 김건희 오빠 김진우 씨의 장애인 주차구역 꼼수 행위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 그들 가족에게 특혜는 당연한 것이며 그들이 누리는 특권은 검사라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권력자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살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22년간 보필해온 이모 씨에 의하면 문제의 양평공흥 지구 아파트가 어찌된 영문인지 굉장히 일찍 분양이 모두 끝나면서 최 씨 일가가 큰 돈을 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누가 뒤에서 좀 봐줬겠지. 열린공감TV 탐사저널ON 취재팀은 최은순 씨의 내연남이자 윤 대통령의 장인으로 불리는 김춘수 씨의 제2국정농단 의혹 보도를 시리즈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종 보도가 나가자 대통령실에는 비상이 걸렸고 급기야 김춘수 씨는 부랴부랴 이민을 간다며 자신이 그동안 수집해온 골동품 등을 처분한다고 이민세일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김춘수 씨는 오랫동안 자신의 집무실로 사용했던 양평 명인샘 갤러리를 떠났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민을 가는 것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는 연희동 쪽으로 이사를 간 것으로 보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특혜 의혹과 더불어 전국을 강타했던 이른바 김건희 로드로 알려진 양평 서울간 고속도로의 기착지인 양평군 강산면 병산리 일대 땅은 최은순 씨와 김건희 4남매가 12필지를 1987년 11월 24일 분할 상속받아 지분을 5분의 1씩 나눠 소유하고 있습니다. 87년은 김건희 씨의 부친이 사망한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7월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해당 토지는 김건희 씨 일가의 선산이기 때문에 개발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즉, 선산이기 때문에 개발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이었는데 해당 토지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목 변경, 등록 전환 등 토지에 대한 개발을 착착 준비해온 정황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김씨 일가 땅에 도착하면 눈에 띄는 것이 파란 지붕의 전형적인 패널 구조물 형태의 창고입니다. 병산리 1000-2, 1000-5, 1000-10 토지 3필지는 등기부등본상 김춘수 씨가 2000년 7월 18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수 씨는 도대체 최은순 씨 가족과 어떤 관계이길래 그들 가족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땅에 소유권자로 등록되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파란 지붕의 창고도 저희 취재팀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 김춘수 씨의 골동품들을 보관하는 수장고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김건희 씨 일가 땅인 이곳을 김춘수 씨가 아주 오래전부터 지목 변경을 직접 했던 사실들을 탐사저널ON 취재팀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문서들은 김춘수 씨가 부랴부랴 이민을 간다며 양평 자신의 집무실을 떠나며 버리고 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찾아낸 서류의 일부입니다. 해당 서류 중 토지대장을 살펴보면 양평 강산면 병산리 1000-2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김춘수 씨가 2000년 7월 18일 이전받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뒤인 2005년 6월 23일 지목 변경을 하게 되는데 양평군에서는 이미 2002년 5월 26일 산지 전용 허가지 복구 준공 통지를 통해 주택 및 창고 목적으로 토지 개발을 하는 것을 허가해줘 버립니다. 이러한 일은 김춘수 씨가 양평에 제출한 산림형질 변경 허가 신청서에와 산림형질 변경 허가증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취재팀은 소름 끼치는 충격적 서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김춘수 씨가 2005년 토지 이용 계획을 양평군에 제출하면서 강상면 병산리 1000-2번지 일대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계획안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이 땅들이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인데 여기에 바로 고속도로 계획선이라고 뚜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서류에 적힌 고속도로 계획선은 저희 탐사저널ON 취재팀에겐 정말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말했던 김건희 씨 일가의 선산이기 때문에 개발 계획 따위는 없었다라는 호언장담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던 그 모든 것이 완전 거짓말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김춘수 씨가 버리고 간 해당 서류들은 저희 탐사저널ON 취재팀이 잘 보관하고 있다가 만약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특검이 열리게 된다면 국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최은순 씨와 가족의 식사와 허드렛 일을 22년간 돌봐준 이 씨는 취재원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끝냈어야 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맞아요. 검찰총장이 따로 갑자기 그분해갖고 진짜 생각지도 않게 돼가지고 옛날에 총장할 때는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총장할 때는. 그 집안에는 끝났잖아. 아직 장 초반기 때문에 아니라 그거는 힘든 거지. 그렇지, 초반기 때문에 힘든 거지. 그쪽은 진짜 아무 힘든 거지. 이 씨는 최은순 씨가 양평 공공지구 아파트를 짓기 전에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미국에 있는 손자에게도 모두 재산 분할을 마쳤다고 주장합니다. 아무것도 안 줬어서 그때 말이죠. 근데 아파트 짓고 나서 이거 영주 아들을 줬어요. 그때 이제 재산 분할 다 해준 거예요. 이 씨의 주장은 최은순 씨의 또 다른 30년 가까이 지인이었던 취재원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딸 그 아들한테 제일 많이 줬을 거야. 큰딸 아들. 그놈이 외국에 유학 보낸 것도 다 김건희가 얘기해서 미국 그 유학 보냈잖아. 그 나경원이 그것 쪽에. 국제학교. 예, 예. 그래가지고 뭐 그때 나 만났을 때 그러더만 세계에서 3번째 좋은 회사로 들어갔대. 그래서 내가 아니 회장님 백이 있어서 그런 좋은 회사 들어갔네. 그러니까 저기 뭐야 뭐 백 있어서 들어가 공부 잘해가고 들어갔지. 그러다 백 있으니까 들어가지 뭐. 본인은 손주들한테까지 재산 분할 다 해놨잖아. 다 해놨을 거예요. 재산이 좀 많아요. 난 그 재산을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났는지 모르겠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이어 또다시 전국은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들썩였습니다. 외신들도 앞다투어 한국의 영부인이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정말이지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명품 가방을 수수한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은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최 목사를 스토킹 혐의로 입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된다며 선물을 돌려주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 대통령 기록물로 규정하고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 가족의 허드렛 일을 22년간 도와준 이모 씨는 저희 탐사저널ON 취재팀에게 또 하나의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바로 최은순 씨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김건희 씨의 집에 가서 쏟아서 들어온 선물들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직접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엄마가 드나들어요? 섹스러워? 아니 선물 별게 들어오잖아 그 집에는. 다 갖고 와서 이제. 아 서쪽에 사실 때? 그쪽에 지금은 이제 뭐 있으면 진짜 선물이 많이 들어오잖아 거기는. 그런데 한장에 한번 가시면 다 갖고 와서 매일은 다 갖고 오고. 이 씨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직접 가서 사위 윤석열이 대통령에 오르고 난 뒤 쏟아져 들어오는 선물들을 모아서 다 가져왔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지만 이건 놀라운 일도 아닌 듯 싶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열린공감TV 탐사저널ON 취재팀은 정말 매우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공개하려 합니다. 먼저 해당 사진을 공개하기에 앞서 시간을 잠시 작년 11월경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인 2023년 11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둘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11월 24일 저녁 프랑스 파리의 부롱나류궁에서 개최된 국경일 리셉션에 윤 대통령 부부는 참석합니다. 이미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제박람회기구 4차 프리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지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으로서 정상이 1년에 한 국가를 두 번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많은 언론이 대서특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날 개최된 프랑스 국경일 리셉션에는 SK, 삼성,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한 재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하여 코리아 원팀으로 BIE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총력지지 교섭에 함께 나섰다고 홍보의 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프랑스 국경일 리셉션이 끝난 저녁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리셉션을 마치고 24일 저녁 프랑스 파리에 있는 우정이라는 한 식당에서 재벌 총수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이날은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되는 국제박람회기구 제173차 총회를 나흘 앞두고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과 우정식당의 2층 단독룸에서 총수들도 수행원 없이 소주와 맥주를 섞어 폭탄주를 말아 마시며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참석했습니다. 우정 식당은 1994년 파리의 문을 연 고급 한식당이기도 합니다. 식당에서의 술자리는 저녁 8시에 시작해 밤 11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4일 현지 브리핑에서 팀 코리아와 함께 엑스포 유치를 위해 1분 1초를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윤 대통령의 혼신의 대장정은 이 시각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재벌 총수와 우리끼리 술자리를 하고 1차에 이어 숙소로 돌아가 2차까지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를 위해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재벌 총수들과 엑스포 유치가 결정되기도 전에 폭탄주를 2차까지 마신 겁니다. 결국 해당 술자리에서 LG 구광모 회장은 술에 만취해 그 자리에 쓰러지기도 했고, SK 최태원 회장은 엘리베이터 안에 오바이트를 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해당 술자리의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셨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술자리가 있었음을 시인하면서 술자리 비용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한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11월 25일 오전, 이미 전날 2차에 걸쳐 폭탄주를 말아 마셔 과음을 한 윤석열 대통령은 숙소에 골아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파리에 있는 어디론가를 방문합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도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 동행해서 말입니다. 프랑스 파리 중심부의 오드센 파리 인근의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명품 루이비통 재단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에 김건희 씨는 한 남자를 대동하고 갑니다. 표면적 목적은 루이비통 재단에서 전시되고 있는 마크 로스코 특별전을 관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폭음으로 골아떨어져 있던 그 시각, 왜 하필이면 한 남자와 함께 나란히 그것도 바로 가까이에 서서 사진을 찍고 전시를 관람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 남자의 정체는 과연 누굴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2차에 이은 재벌 총수들과의 과음과 폭음으로 자고 있던 시각, 김건희 씨는 바로 이 남성과 함께 파리 중심부에 있는 루이비통 재단을 찾아갔습니다. 이 남자, 김건희 씨와 매우 가깝게 밀착해 사진을 찍은 남자. 자, 이제 이 남자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박동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은 바로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얼굴 등을 예쁘게 고쳐주는 성형외과의였던 겁니다. 의학박사이자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동만 원장은 업계에서는 꽤나 정평이 있는 안면 거상술 및 주름 성형의 1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원장은 성형외과들의 집성촌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 신사동 사거리에 있는 꽤 이름이 있는 비호 성형외과에서 동료 성형외과들과 함께 근무했었습니다. 2012년부터 작년 2023년까지 그곳에서 근무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했던 시기인 2012년부터 말입니다. 열린공감TV 탐사저널ON 취재팀은 오랜 취재 끝에 박동만 원장이 김건희 씨에게 여러 차례 성형수술과 시술을 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동만 원장은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일까요? 지난해 그는 비호 성형외과를 나와 단독으로 이름을 걸고 박동만 성형외과를 신사동 사거리에 개점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2022년부터 박 원장을 대통령실 자문의로 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박 원장이 졸업한 의대 동창회에서는 동창들에게 문자를 통해 박동만 원장이 대통령 주치의직에 임명되었다고 알림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주치의들을 살펴보면 박정희 대통령 당시는 내과 전문의, 전두환 당시 내분비 내과와 호흡기 내과 및 혈액종양 내과의, 그리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소화기 내과, 내분비 내과, 내과 전문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당시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주치의가 됩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성이라서 그럴 수는 있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시 다시 내과 전문의가 주치의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언론에 대통령 주치의는 서울대 소화기 내과 전문의 김주성 교수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치의와 자문의는 어떤 방식으로 윤석열, 김건희 내외의 건강 관련 진료를 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박동만 원장의 진료 과목은 성형외과인데 그 자신이 떳떳하게 자신의 프로필에 현 대통령 자문의라고 프로필에 넣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형외과 전문의의 자문을 얻을 필요가 있을까요? 박 원장은 정말 윤 대통령의 성형을 위한 전문 자문의였을까요? 문제는 대통령실 주치의는 1, 2주에 한 번 정기적으로 대통령의 전반적인 건강을 체크하고 해외 순방 등에 동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박동만 원장은 자문의의 자격으로 아니면 주치의의 자격으로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프랑스 순방에 동행하게 된 것일까요? 탐사저널ON 취재팀은 이 점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박 원장이 개업한 서울 강남 신사동에 있는 박동만 성형외과에 저희 취재팀이 직접 가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취재팀은 박 원장이 개업한 신사동 사거리에 있는 박동만 성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분에게 박 원장을 찾아왔다고 설명을 했는데 취재팀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인데요, 혹시 원장님들을 관심 있으니까 기자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여쭤볼 수 있어요. 제보받은 경우가 있어서 배울 수가 있을까요? 만나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아, 예. 그 얘기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전화하려고 저는데 연락이 안 되세요? 페이스북에 기다리고 있어요? 예. 카운터에서 취재팀을 맞은 사람은 박 원장의 동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박 원장을 만나지 못한 취재팀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박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혹 모르는 전화번호는 받지 않는 사람인가 생각해 취재팀은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난 2023년 11월 25일 김건희 씨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이비통 재단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해 보았습니다. 한동안 문자와 카톡을 읽지 않았던 박 원장은 드디어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박 원장으로부터 어떠한 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탐사저널ON 취재팀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2023년 11월 25일 루이비통 재단을 방문했던 그날 전시를 관람하던 중 김건희 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졌다는 겁니다. 취재팀은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사실을 물어보았지만 그에 대한 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날 김건희 씨가 박 원장과 루이비통 재단을 방문하면서 쓰러졌다면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해당 이유에 대한 의혹 질문에도 박 원장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기자의 질문이 허위사실이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충분한 반론권에 응당 박 원장은 어떤 식으로든 대응해야 합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문자나 SNS 등을 회피한다고 진실을 감출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열린공감TV 탐사저널ON은 총 4가지의 중요한 보도를 시청자분들께 알렸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는 5월 가석방 심사를 다시 받고 출소하게 될 것을 최은순 씨의 22년 된 허드렛일을 봐주는 이모 씨의 입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돌아오는 5월 10일 또는 5월 14일 최은순 씨가 가석방이 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은순 씨의 오래된 내연남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으로 불리는 김춘수 씨가 자신의 집무실을 비우고 부랴부랴 도망치듯 이사를 가며 어리고 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저희 탐사저널ON 취재팀이 찾아낸 서류입니다. 일명 김건희 로드로 알려진 양평 서울 간 고속도로가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을 거쳐 지나는데 개발에 필요한 땅의 형질 변경 신청 시기가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른 2005년경이었고 그 사실을 김춘식의 지목 변경 신청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최은순 씨의 집안일과 요양원 일 등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이모 씨의 이야기를 통해 윤석열이 대통령에 오르고 나서 김건희 씨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떠나 용산 관저로 들어가기 전까지 각계각층으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각종 선물 꾸러미들을 최은순 씨가 직접 아크로비스타를 찾아가 들고 왔다는 매우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대통령실 주치의가 아닌 자문의인 성형외과 전문의가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를 국빈 방문하는 데 동행했고 그가 김건희 씨와 함께 단둘이 가깝게 나란히 프랑스 파리 루이비통 재단을 방문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한때 대통령실 홍보 자료를 통해 10,000원짜리 치마, 30,000원대 슬리퍼를 착용하고 에코백을 매는 등 검소한 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던 김건희 씨는 우리들의 세금으로 국비를 낭비해가며 해외 순방을 뻔질나게 다녔고 리투아니아에 가서는 명품 매장을 순례하는 이중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김건희 씨가 프랑스 파리 루이비통 재단에서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졌었다는 믿을 수 없는 첩보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탐사저널ON 취재팀은 박동만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거듭 질문을 던졌지만 아직까지 답은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결코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대한민국 모두가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그렇게 하나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